안녕하십니까. 자,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리죠. 또 매년 우리가 한 문제 출제하기도 하고, 좀더 쉽게 출제하면은 우리가 두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하는 범위가 바로 관리입니다. 자, 이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유지, 보존, 계량, 운용에 따르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관리라고 하죠. 따라서 이 관리는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리가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은 우선은 도시화 현상으로 인구가 도시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은 도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죠. 자, 집가가 상승함으로써 우리는 이 점점 도시 내에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점점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 기술이 발전으로 인해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대형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우리는 발생을 하겠죠. 자, 복합 개념이 나오죠. 복합 개념. 자, 우리가 2년 전에도 또 출제를 했었는데, 이 복합 개념, 우리 복합 개념이란 용어가 나오면요, 이 기술적, 경제적, 우리가 법률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이 경제적 측면, 이 법률적 측면, 이 복합 개념 하면은 우리가 기술적, 우리가 관리, 경제적 관리, 이 법률적 관리 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기술적 관리는 이 물리적 현상에서의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하자. 자,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 대책을 세워주거나,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술적 측면의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인 경우에는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경사지 대책으로서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또 토지의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인, 표시하는 내용이죠. 자, 건물인 경우에 기술적 관리는 청소 소독하는 위생 관리가 있죠. 건물의 각종 기기나 기구를 수리, 운전, 보수, 또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설비 관리, 방범 방재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보전 관리 등이 있습니다. 자, 경제적 관리는 특히 경영 관리를 말하죠. 예, 경영 관리고, 특히 우리가 이 기업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부동산과 같은 이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리에 우리가 중요한 게 경제적 경영 관리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수익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관리인데, 자, 특히 이 토지인 경우에 이 나지에 있어서의 활용이 중요하죠. 주차장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자재 하치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수 있죠. 이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용 건물에 있어서의 우리 관련해서 이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인력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죠. 인력 관리라든지 수입 지출과 관련한 회계 관리 등을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한 관리로서 토지는 권리 관계를 확인, 조정한다든지, 토지에 도난 방지
악재 대책을 세워주는 거죠. 토지 도난은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두어서 관리한다든지, 또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하죠. 지목을 뭐 전해서 대로 변경한다든지,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의 관리고, 또 우리 옥상에서서의 광고판과 같이 이 기타 시설물 이용에 대한 이 계약상의 관리라든지, 이 건축물에 대한 우리가 공법상 규제상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법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이 복합 개념적인 접근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리고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있죠. 자,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을 보면은 우선 자가 관리, 위탁 관리, 우리가 혼합 관리로 볼수 있는데, 우선 작년 시험에는 직접 관리가 출제했었죠. 이 자가 관리를 직접 관리라고 하고, 또 23회는 자치로 출제했습니다. 자치 관리 또는 지경 관리, 자연 관리라고 하죠. 자, 위탁 관리는 간접 관리 또는 우리가 외주 관리라고 하죠. 외주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이렇게 혼합을 한 것을 말하죠. 특히 시험 문제는 장단점에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이 시험 문제는 이 장점, 단점에서 많이 묻는다. 자, 이 자가 관리는 말 그대로 우리는 본인이 소규모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거죠. 본인 또는 한두 명의 자가 관리원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입주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어요. 또 지시 및 지휘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신속을 합니다.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입주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데, 시험에는 기밀 유지가 많이 내거든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관리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고,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렵고,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위탁 관리죠. 그래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관리 비용을 적게 써낸 업체에게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죠. 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가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단점은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심하면은 자주 바뀌면은 신뢰도가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만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위탁 관리원들에서의 부동산 설비의 애호장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거죠. 자, 관리 업무의 이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가 관리는 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가 아니라 부분 위탁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또 자가관리요원과 위탁관리요원 간의 의사소통 원활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또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 책임 소재 불분명 밑줄,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정답으로 좀 주의해 두시고. 장점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되는 과도하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위탁관리 편의도 이용할 수 있지만은 자가관리에서의 지시 및 주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의 장점이죠. 자,
우선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 시험에 우리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89페이지 보시면은 이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른 또 관리가 나오죠. 자, 시험에는 또 우리는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를 또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시설 관리는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자나 이 사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관리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이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하죠. 소극적 관리.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하죠. 이 건물 등에 있어서의 청소 관리, 에너지 관리, 그리고 각종 설비 보수에 있어서의 관리라든지, 예? 자, 그런 관리, 방범 방제 등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이런 것은 다 시설 관리입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는 기업이나 부동산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이 적극적 측면에서의 관리죠.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인가 관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관리 분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리스크 관리, 재개발 결정, 재투자 결정, 리모델링 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은 다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죠. 이 시설 관리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이것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재산 관리죠.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재산 관리라고도 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재산 관리라는 걸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490페이지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다른 말로 재산 관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리 활동 491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관리 활동 거의 대부분 임대차 활동입니다. 자, 임대차 활동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인데, 이 임대용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능, 잠재 매상고를 기준.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임대자의 의무와 임차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임대료 결정과 관련해서 조임대차라는 게 있죠. 또는 총. 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임대를 납부하면은 뭐 임대인이 세금, 보험료 이런 것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이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죠.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 경비는 협상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죠. 자, 우리 시험에 2년 전에 출제했지만 비율 임대차 한세번 출제했습니다. 이 상가, 점포 등에 있어서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을 합니다.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수입 얼마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납부하고, 그걸 총수입 얼마 넘어가면은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겠죠. 비율 임대차가 또 자주 출제하고, 자, 그세 번째 유지 활동이 있죠. 자, 일상적 유지 활동은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활동이고, 그리고 예방적 유지 활동이 있죠. 예방적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립된 유지기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거나 장애가 없도록 정비하는 이 사전적인 우리가 유지 활동입니다. 이 사전적 유지 활동인 이 예방적 우리가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유지 활동을
우리는 대응적 유주활동 또는 수정적 유주활동인데 우리는 유주활동 중에서도 뭐를 중시적인데 예방적 유주활동을 중시한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보험은 뭐 우리나라는 건물의 화재 보험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지진 관련 보험도 있고요. 자, 임대료 손실 보험에 한번 출제했었죠. 건물 등의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임대료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건물을 수리, 복원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임대료 손실 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는 관리 회사는 보고서를 소유주에게 보고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면은 자, 건물의 생애 주기와 내용연수를 공부하는데 건물의 내용연수하면 건물의 수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년한을 우리는 바로 건물의 내용연수인데 자 건물의 내용연수를 보면은 건물을 우리가 준공을 했죠. 준공해서 종기 자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멸 화재로 인한 전소,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바람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건물의 버팀 연수를 우리는 물리적 내용 연수다. 즉,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말하죠.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이고, 자, 여러분, 여기죠. 이 건물로부터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측 가능한 이 사용 기간, 예측 가능한 사용 기간을 이 경제적 내용 연수인데 이 그림을 보듯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자, 경제적 내용 연수가 지나면요. 임대료 수입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 내용 연수는 건물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유효한 기간이죠. 뭐 설계 불량 뭐 설비 부족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적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또 한번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손 크로포트라는 교수에서 우리는 다섯 단계로 나타나는데 건축 용지의 상태 있는 단계가 전 개발 단계를 말하죠. 이전 개발 단계에서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신축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신축 단계는 완공에 이르는 단계인데 이 물리적 측면 아직 건물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건물에 있어서의 유용성은 최고가 되죠. 건물의 유용성은 최고가 되고 신축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점점 감퇴하기 시작하죠.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가 안정 단계죠. 그래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속하고요. 건물의 관리가 양호하면은 건물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면서 안정 단계 구면도 더 연장되고요. 이 계량 비용 같은 자본적 지출도 어디서 안정 단계 국면, 자본적 지출도 안정 단계 국면에서 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노후 단계는 계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요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건물의 효용, 쓸모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단계가 바로 완전 폐물 단계죠.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신축 안정 노후가 자주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부동산 마케팅 498페이지 보시면 자,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마케팅 활동은 최근에는 이 판매자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최근에는 소비자, 고객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마케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거시적 환경으로서는 뭐 자연적 환경, 기술적 환경,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법률적, 행정적 이런 환경이 있고, 미시적 환경은 규제하는 정부, 경쟁, 업자, 공중 등 있죠. 그럼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을 분석해서 목표라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우리 마케팅 전략이 매년 또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케팅 전략이 또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 중에서 또 26회 시험에 정답 질문 물었었죠. 바로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을 또 정답으로 물었는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공급자 전략 차원입니다. 공급자 전략 차원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의 중심이 된 시장인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하죠.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죠.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를 P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4P 믹스 전략 또는 4픽스라고 하죠. STP 전략은 S는 세그멘테이션이죠. 자,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소비자 집단을 우리는 몇 개의 세 분화, 몇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에 따르는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죠. 자, 아파트 분양시장을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여러 개의 집단을 나누는 게 세분화 전략이야. 여기다가 우리는 40대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정하는 거죠. 자기 회사에서 우리는 공급하는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집단을 선정해서 어떤 상품을 공급할 것인가,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를 우리는 타겟팅이라고 해요. 타겟팅. 타겟팅은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이다. 자, 이 표적 시장을 우리는 선정하는 전략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오죠? 포지션이 오죠. 자,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다. 자, 여기 정했으면은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죠. 이렇게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등이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입니다. 여기서의 P는 요 포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 세그멘테이션이 시험 문제 23, 4, 5의 3의 영속 정답 질문을 여기서 물었어요. 자, 그리고 작년은 여기서 정답 물었죠. 마케팅 믹스에서 플레이스, 우리가 프로덕트 P가 네 개죠.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이렇게 P가 네 개가 있다는 거죠. P가. 그래서 P4P 믹스 전략이죠.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합니다. 유통 플레이스는. 자, 여기서 유통 경로 전략.
근데 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직접 유통 경로 전략도 있고, 분양대행사가 분양을 하고, 또 주택금융기관이나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는 간접 유통 경로 전략이 있죠. 작년 시험에는요, 유통 경로 전략이 있어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는 걸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이죠. 자, 제품 전략에서 우리는 최근에 보면 광고에 3타입 형태의 평면 설계, 이 설계란 용어가 많이 나오죠. 설계. 이 3타입 형태의 평면, 우리가 설계다. 설계. 설계. 그리고 우리가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가진 아파트라든지, 구조라든지. 자, 그리고 또 관련해서 부대시설, 뭐 지상에 뭐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우리가 지상에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실개천을 설치하는 부대시설 배치와 관련된 것은 다 제품 전략이죠. 프라이스, 가격 전략인데, 이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자금 수요자, 이 표적 수요자의 자금 동원 능력과 금융기관의 금융을 연계한 전략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장 가격과 동일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정하는 저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하는 고가 전략이 있죠. 동일 회사가 공급하는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하는 단일 가격 전략, 동일 회사에서 공급하는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지역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 정하는 신축 가격 전략, 할인 판매, 할부 판매 등 있죠. 프로모션은 촉진 전략을 의미하죠. 자, 촉진 전략에는 광고가 있죠. 광고. 우선 명시된 광고주. 자, 이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하죠. 그래서 유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의 특성이 나오죠. 자, 부동산 광고의 특성을 보면은 우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광고는 지역적 제한을 받아요. 또 분양 광고는 분양 기간 동안만 광고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적 제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은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이 광고에 있어서의 내용도 우리는 개별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부동산 광고는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광고 매체에 따르는 분류로서 우리는 TV 광고 시청각 효과, 라디오는 청각 효과로서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크죠. 그리고 신문 광고란 게 있죠. 신문 전면을 통해서 우리는 상세한 설명, 캐치프레이즈, 사진 등을 통해서 광고하는 전시 광고. 또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야거 등을 하죠. 땅, 금매. 이것은 안내 광고. 자, 직접 우편물형 광고, DM 광고인데, 요거는 표적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죠. 그리고 영업 점포의 간판 등의 색상을 통해서 하는 점두 광고. 그리고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통해서 중개업소명도 알리고 고객의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계속 이용해달라는 호의적 관점에서 행하는 노벨티 광고,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것은 우리 광고 매체에 따른 분류고, 신문 기사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인 홍보, 보험 설계사나 방문 판매원처럼 고객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
그리고 판매 촉진이 있겠죠. 판매 촉진. 자,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게뭐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판매원 촉진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게 많이 팔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작년에 사례 4개를 주어주고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하는 게 마케팅 믹스인데 이 포피는 통제 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요소가 바로 포피. 거시적, 미시적 마케팅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이 포피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건 공급자 차원의 전략이고. 그런데 문제는 공급자 차원이 아니라 이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온 게 있죠. 자, 이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심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하죠. 이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아이다의 원리를 의미하죠. 자, 앞에 A는 attention이죠. attention. 주의, 주목을 끌고 그것을 interest,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킨 다음 desire, 욕망을 일으켜서 그 욕망을 action,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각 단계에 서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그리고 취지, 강도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 있죠. 관계. 자, 관계 마케팅 전략.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브랜드와 연관 있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 올해는 요두 개에서 좀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도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되는 범위입니다. 자, 537페이지로 오시면은 감정 평가가 나오죠. 그게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감정 평가의 개념이 나옵니다. 감정 평가는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건데 이 감정 우리가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성격 등에 따라 감정 평가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를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자, 이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가 있죠. 공적 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인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호주는 공적 기관이 평가합니다. 공인 평가,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공인 평가입니다. 국가 또는 공 주체가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 주죠. 그래서 국가 또는 공공 우리가 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입니다. 자, 강제성 여부에 따라 또 나누죠. 자,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임의적 평가죠. 자, 감정평가 의뢰인은 감정평가 의뢰인은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필수적 평가죠. 그래서 경매시장의 경매 물건, 공매시장의 공매 물건, 또 국가가 국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신문 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돼요. 임의적 평가는 이해관계인 자유로운 임의성 행위적인 평가인데, 자, 여러분이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죠. 담보대출 받고자 할때그 담보 물건을 평가하는 건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감정 평가의 목적에 따라, 즉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공익 평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사익 평가죠. 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 시에 보상 평가는 공익 평가죠. 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 평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매매나 교환 시에 행해지는 평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정 평가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장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평가죠. 공시지가 평가. 그리고 공시지가 평가. 토지 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등을 예를 들어 볼수 있죠. 자, 그리고 감정 평가 사람 수에 따른 분류서. 감정 평가사 한 사람이 평가하면 단독 평가죠. 단독 평가를 하면요, 신속하지만 객관성은 떨어져요.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에 생해지는 평가는 합의제 평가, 공동평가인데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신속성은 떨어져요. 전문성 수준에 따른 분류로서 1차 수준의 평가는 평가의 비전문가인 본인이 하는 평가입니다. 근데 이 2차 수준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 생해지는 평가죠. 평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는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감정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말하죠. 자, 우리는 소속 여부에 따라 고용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는 참모평가죠. 한국감정원에 의뢰된 물건을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은 참모평가.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가 공업단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자 할때 전문가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수시적 평가라고 해서 수시적 평가. 뭐 그런 평가 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본적 평가의 내용 봤는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일본의 평가 기준, 우리나라의 평가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